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왕눈 초반부 진행하고 있고요. 하이랄로 떨어져서 지금 두 번째 사당 끝나고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깊은 곳에 떨어지면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스킵 할게요. 패러세일이 없어서 올라래 떨어지면 바로 죽습니다. 오, 광위의 열매 얻었고요. 계속 올라갈게요. 사과가 있어서 먹으러 왔습니다. 오, 원기 벌의 꼴인데 벌한테 공격받으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자, 목적지 거의 다 왔고요. 이 정도 거리면 지난번에 그냥 도착하고 끝낼 걸 그랬나 봐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무방비의 표상이라고 뜨네요. 자, 이쪽 건물 2층에 있다고 했으니까 올라갈게요. 밤이라서 안에 들어갔나 보네요. 何があったか教えてくれるわよね。ゼルダ様とあんたはハイラル城の調査に行ったのよね。そしてその地下深くでミイラを見つけた。それは目の前で目覚めて、ゼルダ様は地の底に消えちゃった。城が浮いたり遺跡がたくさん降ってきて大騒ぎだったのはその時だね。そしてあんたは浮島に、ミイラについてた右手が守ってくれたってことか。それから変な奴にプルアパッドを渡されて、その右手はラウルって人のものだった。マスターソードは消え、ゼルダ様の声を聞いてここにたどり着いた。
자, 강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왜 강제냐면은 진행을 안 하면 헤러세일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 페라세일을 얻기 위해서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저기 앞에도 사당이 하나 보이네요. 이게 뭐지? 고요강 공주 하나 얻었고요. 양손검 하나 가져가죠. 쿄노시우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야죠. 야숨할 때는 포인트만 찍고 공략은 따로따로 진행했었는데 나중 가니까 이게 번거롭더라고요. 자, 전투의 가르침. 기본 공격 훈련인 것 같은데 진작으로 써야지. 많이 때릴 필요가 없어요. 치고 때리고 회전배기를 가르치네요. 회전배기 아닌가? 이게 패드 그냥 원으로 돌리기만 해도 돌리고 때려도 이렇게 회전배기가 나갑니다. 안 모았는데. 시간에 오카르이나 때부터 됐던 것 같아요. 뭐 모아배기 같은 게 없었으니까 커맨드로 할 때라. 자, 활은 지금 쓰는 거 버리고 이런 새 거를 쓰고 있었네. 자, 보물상자 열어볼게요. 조난이용 검이니까
양손검 도둑이 하나 버리자. 자, 4단 깼고요.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성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야숨할 때는 빨간 게 다 저주 같은 거였는데 이번 차기에는 도끼라고 나오죠. 문 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전에 저 문을 여는 거를 몰라가지고 담을 넘었었거든요. 문이 열리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못 들어가게 맞겠지? 아니 어떻게 용사를 못 들어가게 막는 거지? 쓸만하니까 그냥 들고 하죠. 보물 상자가 없네요. 있을 줄 알았는데 반대쪽에 있나? 자, 거기다 온 것 같아요. 숨 때는 저기 가이넬이 있어서 걸어지는 곳이었는데 지금 못 들어와도 전혀 문제 없네요. 베풀인 것 같고 친구. 쳐다보는 거 보면 2위인데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어, 올라갈 수 있네요. 전에는 못 찾아가고 한참 헤맸었는데 여기 있으니까 못 찾죠.
자, 굳이 걸어갈 필요 없이 오프하도록 할게요. 재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제 게임을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래쪽으로 이쪽 방향인가? 어, 좋은 거보다 요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새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주든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서 대걸레가 있네요. 자, 참고로 이 위에는 배터리 제조라서 지금 갈 일은 없어요. 감시 요새구나. 이제 조망대에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다닐 거예요. 게임이 엄청 지루해졌죠? 하긴 야숨 때는 그때도 좀 이벤트들이 메인 이벤트는 좀 길긴 했는데 진행을 안 해도 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강제로 해야 되니까 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없지 않을 텐데.
드디어 페로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뭐 메인 이벤트 좀 뒤로 미루고 다른 거 해도 돼요. 자, 그럼 지도를 채우러 가볼까요? 웃기죠? 제일 웃긴 것 같아요. 도대체 원리가 뭐지? 스캔은 뭐 360도라는 것도 아니고 한 방향만 하는데 지도가 완성이 됩니다. 신기해요. 떨어질 때 좀 주변을 둘러서 하나씩 더 찍을 거거든요. 여기도 있고. 템프로 일단 바꿔놓을게요. 뭐지? 이러면 나가린데. 스탬프래. 하늘 맵에서 맵을 바꿨더니 맵핀이 안 고치네요. 이런. 아, 참. 여기 찍어야지. 찍고. 여기도 있고 여기 이미 찍어놓은 데죠? 이거 삭제하고 스탬프로 바꾸고 보면서 여기 찍어놓을 텐가? 여기 얘가 아니고 그냥 스탬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옆에도 하나 있네요. 찍었나? 아이고.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여기는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지우고. 산 꼭대기 또 하나 있네요. 이미 찍은 데네. 여기도 찍었을려나? 찍은 곳 좀 죽이죠. 일단은 떨어지죠. 오, 살았습니다. 이제 다음 괴를 받으러 가야 돼요. 이것만 하는데 시간이 훅훅 지나가네요. 지방에 이변 조사를 받아서 여기 가야 되거든요. 일단 오, 옆에 새가 있네. 아. 알아보는 기자라니. 자, 그러면은 진행해 보죠. 찍어보고.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여기가 경유지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마곡관에 먼저 가려고 합니다. 마곡관 가려면 길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오른쪽에 동굴이 있는데 동굴도 한번 가보죠. 여기 룸이 있죠. 동굴 앞에 룸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도 많아서 룸이를 발견하면 동굴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괜히 건드렸나? 뭐지? 햇빛이라서 그냥 도망가나 보네요. 오, 다행히 또 크리티컬 한 방에 죽는 애들인 것 같은데. 아니다. 자, 다 때려잡았습니다. 제일 많이 쓰게 될 게 해머겠죠, 해머. 나중에 마스터 소드 얻으면은 마스터 소드로 광산 깨고 다니게 될 거예요. 원래 그렇게 쓰라고 나온 거 같은데. 습관성이라 이런
나머지 그냥 패스하고. 여기 있겠죠. 줘라. 자, 없죠. 요건 접착 도마뱀이라고, 이번 짝에는 비가 와도 그 접착 포션 같은 걸 먹어서 미끄러짐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짝에는 비 올 때 올라갈 수가 없어서 거의 포기하거나 뭐 날씨 파고 올라갔었는데 편의성이 좀 개선됐죠. 잘까진 아니고 쓰긴 쓰는데 그렇게 뭐 자주 써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불이 붙어있지? 아, 그냥 갈게요. 이번 짝에 또 이가단이 나오는데 길 가면서 습격은 안 당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가단이랑 겹칠 일이 잘 없었긴 한데 예전에 야스모할 때는 NPC로 나타난 이가단과 조우한 뒤에 계속 나왔었는데 요거는 요거 화염연매 때문에 때려잡은 거라서 이제 뭐지, 지게를 메고 있는데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꽤 높거든요. 그나저나 저기 사당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근처에 왕관이 있네요. 일단 사당 먼저 가고 마호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맵 하나 밝히고 사당 와서 마호관으로 끝날 것 같아요. 네, 불안하게 가시가 잔뜩 있지. 이슈다구메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야죠. 왜 글로 가니? 예전에 사당은 지하로 막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부션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바람을 만드는 것 얘긴 한데 아이템이 딱히 없죠. 그러면 뭐 이 바람 타고 가라는 얘기니까 올라가야죠. 여기는 배 만들어서 가는 것 같으니까 만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뚫려있는지 몰랐네. 배만 보내면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렇게 안배를 본 것 같아요. 바람만으로
저기 보물상자 있나? 아, 보물상자가 저기 있네요. 저기로 가보는구나. 근데 안 떨어지네. 동작은 뭐 아무렇게나 상관없어요. 좀 파워가 좀 딸린 것 같긴 한데. 존나 오 기어가 달린 물체만 공격하면 알아서 켜지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사당 아니라서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 자, 끝까지 왔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